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 힐링하는 구름이 마님이에요. 오늘 이 아이 아실 거예요. 다 식물 키우신다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목베고니아예요, 목베고니아. 아, 이 아이가 꽃 조금 키워야지 꽃이 피겠지만, 꽃이 엄청 탐스럽게 핑크핑크한 꽃다발이 달리는 그런 꽃을 피워주는 예쁜 아이거든요. 제가 구루민의 다육일상 거기 보면 제가 올려놓은 쇼츠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엄청 탐스러운 목베고니아 꽃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 삽목해서 제가 키우고 있던 거 오늘 조금 영양 좀더 해서 제가 일전에 분갈이 흙 만들어 놨던 곳에다가 지금 정식해 주려고 지금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삽목해서 또 정식해서 얘들이 크고 하니까 진짜 베란다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쁜 걸 어쩝니까? 조금 얘보다 조금 더큰 토분에다가 심어줘 볼게요. 얘 일단 한번 털어볼까요? 겨울이라 물도 많이 안 주고 그냥 놔뒀다가 이제 얘들이 또 봄이잖아요. 그래서 좀 성장하라고 여태까지 추운 베란다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성장을 좀 해보라고 제가 분갈이 해줍니다. 이 정도면 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막 흙을 탈탈 털라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핀셋을 먼저 들고 근데 이대로 갖다가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마사랑 펄라이트랑 산흙이랑 섞어놨던 흙이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산흙 퍼다가 만들어 놓은 흙이 넉넉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분갈이 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근데 다육이 흙은 제가 따로 안 만들어요. 요 하얗게 계란 껍질 영양제예요. 하얗게 보이는 것은. 다육이 흙은 그냥 제가 뭐 그냥 여러 가지 또 사서 섞느니 저 그냥 업체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거기다가 제가 상토 가감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제라늄은 분갈이 흙을 그대로 분갈이 상토를 그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제라늄 왕 초보인데 그래도 듣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귀동냥으로 배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배우게 되는데 배워보면 여름에 막 많이 보낸다고. 다육이 많이 보내시는 분 많거든요. 이제 다육이 키우신 분들도 보면 뭐 묘비 이름표 하면서 주르륵 올리시는 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제가 제라늄을 몇개 정말 그냥 무료 분양 받은 거나 일부러 막 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애들 키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키우는데 여름에 특히 유럽 제라늄들 그 습에 약하다 해서 많이 죽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보낸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작년 봄부터 시작했는데 막 한꺼번에 늘리고 그러질 않아서 그런지 많이 보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하면은 크게 뭐 식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 키우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그러죠.
또 계란껍질, 또 상토가 한60%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마사, 폴라이트, 뭐 계란껍질, 뭐 이런 걸로 채우고요. 산흙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물 빠짐이 여름에 이게 상토만 하면 정말 여름에 진짜 견디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배우지 않아도 그런 거는 제가 꽃을 키워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밭으로 이렇게 심 밭을 섞어서 심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예쁘죠? 목베고니아예요. 애들이 잎이 좀 커지고 애들이 성장하면 진짜 꼭 예쁘거든요. 애들은 비싸지도 않고 키워볼 만해요. 또 까탈스럽지도 않고 애들이 집에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은 키우실 거예요. 애들 삽목도 잘 돼요. 근데 뚝 꺾어서 꽂아놔도 잘 크거든요. 나중에 씩씩하게 크는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